아주 재밌는, 제가 볼 때 참 재밌는 카톡이 하나 왔어. 또 참 진짜 멋있는 유머라고 생각해. 웃어보세요. 그래놓고 아이고 천지신명님 하나님 부처님 기도문이야 이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욕보셨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우한에서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한에 있는 교회를 막 때려 부셨어요. 불도저 가지고 막 밀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뭐라 그랬게? 봐라. 교회를 때려 부시니까 하나님이 시진핑 중국을 뭐요? 우한 바이러스로 벌을 적었다. 이런 게 통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그게 통했대요. 통했어요, 그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했어. 왜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이 됐냐. 하나님이 특히 한국교회가 썩어가서 한국교회를 벌 주려고 이러신다. 그 참, 그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죄가 많으니까 벌 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이 기도문을 쓰신 분은 참 재밌는 분이야.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나와요? 천지신명님. 천지신명이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자, 하늘과 땅의 신이시고,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예. 이 천지신명이 바로 정신님이에요. 정신. 정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정신이라는 말을 썼고, 그건 정신은 신이거든.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야? 아주 정한 신. 그 정자가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예요. 그리고 부드럽다. 그리고 깨끗하다. 그리고 총명하다. 최고다 하는 그 글자예요, 정자. 그래서 최고 부대, 그러면 무슨 부대라고 불러요? 정의 부대라고 부르죠. 그 정자예요. 신 중에 그런 신이 있다고 우리 조상님들은 얘기를 한 그런 조상님들이야. 그러니까 신 중에는 여러 잡탕신들이 있고, 그러나 가장 최고 신은 어떤 신이다?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정신님이 어떤 신이요? 천지신명입니다. 예. 네. 참 멋있죠. 그래서 천지신명님, 하나님, 부처님. 자, 이걸 내니까 웃음이 미리 나오네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털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싶어 하십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아.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참.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라. 아니, 걸작이에요. 예. 아, 이런 작품을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 것이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미도 밟을 새라 발걸음도 조심하고, 진실하고 고운 말만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가 뻥 돌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욕 나오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춰 주시고 정을 베푸셔서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박수. 재밌죠? 자. 이게 참,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 인간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자연히 이런 바이러스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왜 면역력이 약해지냐? 그게 문제지.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정말 이 내면의 환경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서 자꾸 알파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로서의 생명 또는 생기, 생기. 이 생기, 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이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이 파동을 그 에너지가 있는 파동을 광선이라고 그럽니다.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은
그래서 제 책에는 생명파라고 이제 우선 명칭을 붙였죠. 생명파.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도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엑스 방사 뭐라 그래요? 방사선 그러죠. 그래서 빛도 광선 그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특별한 책이다 하는 그 느낌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라는 4장.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뭐요? 아, 광선. 아, 광선.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치유를 받아서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돼. 어떤 사람에게? 예, 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네, 여기 뭐, 이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거창하게, 엄숙하게 번역해서 이 참 즐거운 맛이 나지 않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 예를 들어서 북한 같으면 위대하신 수령, 수령님을 경외하라. 그러나 여기서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경외하라 하는 말과 그런 위대하신 수령님을 경외하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두려워하라. 뭐 이런 식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이름을 경외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아주 심각하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응? 수령님을 경외하듯이. 응? 그래서 그 경외는 응?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북한에서는 막 이렇게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지켜 비밀리에 잡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적극적으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막 김정은이를 보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우가 뉴스타트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 지우는 그 강의 내용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마음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받았어? 힘을 받았어. 그 강의 내용을 알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알고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자기가 일부러 노력할 필요 없이 뭐예요? 엄마도 지우처럼 해봐야 돼.
지우 때문에 지금 박사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 그런 경우에요. 아시겠죠? 놀랍다. 너무너무나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그 그런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을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이해할수록 어떻게 막 박수가 절로 나오고 유전자가 막 켜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뭐 국가 원수를 경외한다 이런 거는 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쇼는 할 필요가 없다. 정말 마음으로 울어 나와서 옛날에 저희 직원 중에 이제 그 상당히 뉴스타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빠가 특히 근데 이제 딸이 하나 있었어. 그 딸 이름이 예원이야. 근데 이 딸은 이 아빠가 너무 이 엄격하게 하니까 지우가 말하는 불량식품은 일체 못 먹어. 뭐 과자 이런 거는 얻어 먹질 못해. 아빠가 못 먹게 해. 그래가지고 참가자님들이 그 예원이가 어떤 면에서 불쌍해가지고 과자를 주기도 이제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예원이는 그 하나 얻어 먹으면 막 너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저도 불량식품을 가끔 먹어요. 이제 제가 먹는 불량식품 중에 어떤 게 있냐고 하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도 먹으니까 그런다고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케이크, 생일 케이크도 가끔 먹어. 이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것이, 삼령 밀크 캐러멜. 일제예요, 일제. 모리나가예요. 그 우유 회사에서 만드는 밀크 캐러멜. 그런데 곽이 이렇게 정사각형 곽에 노란 곽이고 거기에 애기 천사 셋이 있는 그래서 삼령 밀크 캐러멜을 일본말로 하면 모리나가 미루쿠 캐러멜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아직도 그 캐러멜은 똑같은 맛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못 먹어. 근데 오랫동안 그 캐러멜을 먹었는데 언제 먹냐?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 먹습니다. 한국 오면 왜 어떻게 먹냐?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 계셨는데 이제 제가 나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하면 꼭 참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삼양 밀크 캐러멜 두각을 그 한 각에 아홉 개씩 들었어. 두각을 꼭 사오셔. 우리 어머니도 그게 건강식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주려고 사와. 그 사오시면서 이거는 건강식 아니라도 먹어라. 아,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정말이에요. 왜 먹어야 돼요? 그거는 내 사랑이 담겼다. 이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게 음식하고 사랑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할 때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우리 어머니 계시 오셔서 주시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오후에 뭐 좀 출출하고 그러면 한 개씩 먹으면 다 맛이 끝내줘요. 근데 그 캐러멜을 오후에 이제 하나 먹고 있는데 막 입에 넣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지우처럼. 똑똑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예원이가 왔어. 할아버지하고 놀라고 왔대요. 그래서 들어와. 그래서 예원이가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아, 이거 제 입속에는 캐러멜이 있다고. 그땐 영원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사님, 좋은 냄새가 나네요. 참, 여자애들은 확실히 남자애들하고 달라요. 남자애들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 못 먹어. 그래서 결국 그랬죠. 간지한 사연이니까, 좋은 냄새가 난대. 네, 그래서. 아예 들켰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사다 준 건데, 너도 하나 먹어볼래? 그래서 하나 주니까, 막 뿅 가요, 막. 할아버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막 뿅 가는 거야, 얘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줄 수 없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많고 내일 모레 하룻밤 자고 하룻밤 더 자고 한 개씩 더 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원이가 이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착하게 구는지 야단쳐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맛있는 캐러멜을 주신다. 막, 이제 그 다음날,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일 캐러멜 먹는 날이죠? 그 얘는 이제 캐러멜 기다리는 게 낙이야. 그래서 이제 캐러멜을 주고 또 하루 걸러서 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세미나가 끝나면서 제가 그때는 뭐 일주일 뭐 열흘마다 막 다른 데로 가서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바로 또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막 이제 끝나자 말자 이제 저도 막 짐 싸고 막 이런데 영원이가 온 거야. 아 오늘이 캐러멜 먹는 날이래. 그런데 이제 보니까 캐러멜이 새거 안 뜯은 거 한 가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제가 먹던 캐러멜은 과거에 한 개만 딱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개를 꺼내 가지고 딱 줬어. 주고 나서 그 우리 본부장님이 그 남은 것도 예원이 주지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너네 일로 와봐. 해가지고 안 뜯은 거 그거를 한 각을 탁 주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막 얘가 막 넘어가려고 그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언이처럼 박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아, 이거 박사님 떠나고 난 뒤에도 이거 아빠한테 맡겨가지고 하루 걸러서 한 개만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걔가 하여튼 박사님이 다음에 언제 오는지, 예.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그 캐러멜을 좋아하고, 그거 먹으면 캐러멜 자체는 건강식이 아니지만은 유전자 켜는 데는 현미밥보다 더 잘 켠다고. 보세요, 지우가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마치 사랑해주. 예. 그래가지고 걔가 지금 호주에 사는데 의과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가서 걔도 뉴스타트 의사가 되고 싶대. 아시겠죠? 그래서 걔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여길 왔어요. 봉사자로. 그런데 사가지고 왔는데. 왔는데 뭘 갖고 왔게? 아, 카라멜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처럼 의로운 해가 떠오른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그랬을 때는 이 가슴 속이 마음 속에 의로운 해. 그래서 이 성경은 의로운 해가 뭐냐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다 계신 것처럼 떠올라서 거기서부터 어떤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하는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치유하는입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아지 같이 뛰리라. 그래서 이 명은 어떻게? 응? 이명 난청? 네, 좋아졌어요 많이. 예. 네. 그래서 보세요. 그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청신경을 공격을 하면 막 이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착하게 순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착하게 순하게 생긴 사람일수록 주위에서 다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착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악령이 나쁜 마음을 악한 마음을 조금 넣어주면
아주 뭐예요? 두려워져. 왜 두려워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 두려워져요. 왜 악한 생각이 착? 그 누가 넣어준 생각인데? 악령이. 악령이 넣어준 생각이 아닌 무슨 각? 사각. 그렇죠. 사각. 탁 넣어주고서는 악령이 뭐라 그러게? 탁 넣어주고서는. 나는 착하지 않아. 나는 나쁜 사람이야. 네가 이런 나쁜 생각을 네가 하잖아. 마치 나쁜 생각을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 낸 것처럼. 저기도 많이 당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야.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쁜 생각을 본인이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란 걸 하나님 잘 알아요. 악령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죄책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나쁜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벌 줄 거예요. 이래 돼서 마음 속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괴롭게, 힘들게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잠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나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죄가 그 나쁜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죄가 많을 때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은혜를 더 주셔서 나를 그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우리 그룹 상담할 때 저 바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탁 해주니까 지우처럼 깜짝 놀랐어. 어머,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 순간부터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T세포는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정신경이나 이 뱃속을 덜 공격합니다. 점점 나아진다. 그래서 이 암전하고 수집은 딸이 이제 어느 때부터는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나와서 같이 하고 싶어졌고 이제 나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뭐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나겠는데 마태복음 저는 이 성경을 알게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좋아요. 자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우리 눈, 이게 몸의 등불이래요. 몸의 등불이란 게 뭐예요? 예? 자, 눈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이게 등불이라고 합시다. 이 등불이 이 강당에 있는 피아노 위에 있다. 그래서 이 등불은 강당의 등불이다. 그러면 이 등불은 어디를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란 말입니까? 강당.
그러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눈이 어디를 비춰주는 등불? 몸. 몸을 비추어주는 어두운 몸을 밝게 비추어주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눈이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게 성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좋으면 이 말입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내 눈이 순전하면, 다른 번역을 보면,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보시면 여기서는 옛날 고전 영어는 싱글, 네 눈이 싱글하면 이 말, 싱글이라는 단어는 옛날 말로 좋다는 말입니다. 내 눈 좀 조금 여기 조금 현대 영어로 번역하는데, if therefore your eyes is 뭐요? good, 네 눈이 좋으면. 네 눈이 좋으면, 이렇게 보면,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너의 온 몸이 빛으로 꽉 차서 밝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자, 그러므로 네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뭐예요? 밝을 것이요. 반대로, 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그러면 눈이 좋은 눈과 나쁜 눈은 좋은 눈과 나쁜 눈에 따라서 내 몸이 밝을 수도, 빛으로 꽉 찰 수도 있고. 빛으로 꽉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꽉 찼다. 그래서 그 의의 태양으로부터 뭐가 와서 치유하는 광선으로 꽉 찼다. 그게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어두웠던 마음속에 생명의 광선이 위의 태양으로부터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온 눈이, 그러면 눈이 좋은 눈과 여기 이제 눈이 나쁜 눈이서, 자, 이게 눈이 나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나쁜 눈이란 것은 부정적인 것만 보는 눈. 나는 안 날 것 같아. 그 나는 안 날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은 그게 생각이 아니라 무슨 각? 사각이야. 그건 악령이 주는. 자꾸 그쪽만 나는 안 날 것 같아. 나는 희망 없어. 이거를 악령이 계속 집어넣어 주는데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눈, 마음의 눈.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그리고 온 몸은 생명의 광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우리 몸의 건강, 우리의 마음의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눈은 뭐예요? 좋은 눈. 네? 눈이 좋은, 좋다. 네. 모든 것을 어떻게? 아무리 지금 현재 현실이 부정적인 비관적일지라도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살아봐야 3개월도 못 삽니다 하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 버려요.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봤어요. 종합 검사를 이제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슴 사진을 올려놓고 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도 몰랐죠. 와 이게 내가 본 중에 최악이다. 환자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 3개월 넘기기 힘들겠는데. 그때는 환자가 순식간에 뭐예요? 벌떡 일어났는데 눈앞이 노래지더래. 노래지다가 그 다음에 점점 어두워져서 눈앞이 어떻게? 캄캄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지면 안 돼. 예. 네. 그래서 안 쓰러지려고 이제 이제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고 이제 그러면서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왔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왔냐. 뭐 3개월이라고요? 당신이 신이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더래. 힘이 불쑥 솟고 생기를 회복한 거예요. 그 순간이 그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누가 그렇게 해줬을까?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쓰러질 참에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성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인명은 뭐라? 하늘에 달린 거지. 당신이 뭐 신이 신도 아닌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나한테 3개월이라고 그러냐고. 응? 그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더래요. 모르죠. 그거는 순간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다 도와주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살려 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 석 달 후에 봅시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나온 거예요. 나가 지금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야, 자,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오늘 검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내보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라. 폐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도 잡히고, 뭐, 그냥 오기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이 아들은 평소에 뉴스타트 강의를 열심히 듣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건강하게 뉴스타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네. 아들이,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 하나님 그러면 뭐 어림도 없는 분이야. 그래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 설악산 그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오색 약수터에 샜어요. 오색 그 그린야드 호텔이라. 그 오색 그 가셔서 좀 쉬고 오세요. 제가 다 예약해 놓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오는지도 모르고 온 거야. 와 보니까 막 암 환자들이 막 예,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있고, 예?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야말로 유전자 꺼진 망가지고 꺼져버린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켜주시는, 그래서 치료하는 치유의 광선을 발해가지고, 예? 정말 병든 사람도 외양간에서 나온 뭐요? 소아지처럼 뛰게 하는 분이 다라는 것을 다 깨달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날로부터 점점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뭐 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게? 병원에 찾아갔어. 그랬더니 의사가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보고 뭐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괌 치고 나간 사람이, 그 의사는,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된데, 너무나. 의사 선생님 한번 찍어보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찍어서 보니까, 암이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의사 보고 뭐라 그럴게? 인명은 제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암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참 행복하게. 그래서 아들이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참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행복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하고 나도요, 자꾸 악령이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너는 안 돼라는 생각입니다. 너는 안 돼. 예. 네. 그러면서 옛날 내 과거에 뭔가 잘못했던 거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면서 너는 이 과거에 이러이러했던 인간이니까는 안 돼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뭐예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령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마다 좋다.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때 나빴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도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어. 그래서 그 순간마다 그 믿음을 자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악령이 공격하는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나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고 이미 딸로 되어 있다. 그 믿음으로 씩씩하게 악령을 극복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